저 별로 송편 안 좋아해요. 모드리치, 살라. 오늘 골 많이 나오던데, 다들. 일단 최고. 캐리그 사람 되게 많아졌어요. 오늘 상암도 유료관 중에 15,000명 많더라고요. 아, 박희성. 완전히 통짜였는데. 왜 박희성 골 잡았을 때 현우 터졌지? 고대학리. 고대학리로 불렸었죠. 고향 갔다 왔죠. 네, 하대성 진짜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저녁 먹었어요. 콩나물 국밥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보내셨죠? 네. 아, 인터넷 방송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유님 요 술 저녁에 할 때는 9시 해도 될 것 같아. 저 인방 하시면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럼 할게요. 근데 제가 뭐 재능이 없어서. 9시 한 15분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마지막까지 뭘 몰아넣고 하려고 그래. 아, 인지기가 공중파로 왔으니까. 아육대도 하던데요? 아육대? 아육대 족구도 아 해설위원으로 있던데. 네. 후원도 고려하지 말고 후원도 해주시면 제가 할게요. 주텐 밥 남신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주시은혜. 자, 이거 바뀐 거 오픈해서 새로 딸게요. 아, 지금 목소리 안 좋아가지고. 아, 진짜? 네, 목을 혹사한 다음이라. 아, 그러면 언제지? 내일? 내일? 아, 내일 하면 되는데요. 네, 다음 주 한다. 팬이 그 팬 나이 그거는 원래 거 갖다 쓸 수 없어요? 아, 이게 별로여가지고. 네. 어, 못 찾아. 아, 그럼 이거 잘 찾아봐. 이거 들어봐. 아, 너무 별론데. 나인. 암심저격. 오케이, 일단 보류. 물러에 담아주세요. 배우 김혜수가 유난 떨게 된 이유 밝혀져. 10월 3일 휴일인가? 네. 개천절. 뭐하지? 괜히 쉬기만 해. 갈게요.
안녕하세요. 10월 3일 수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10cm의 아메리카노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속보 텀블러에 담아주세요. 배우 김혜수가 유난 떨게 된 이유 밝혀져 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김혜수 씨가 어느 날 분장실에서 촬영 후에 쓰레기통을 봤는데 생수병, 플라스틱컵, 일회용 용기들이 큰 쓰레기통을 다 채울 정도로 많은 거 보고 충격받고 그 뒤로 유난 떤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개인 텀블러를 꼭 챙겨서 갖고 다닌다고 하네요. 이런 건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짜 못하거든요. 귀찮아서 잘. 텀블러를 엄청 많이 사요. 항상. 예뻐서도 그렇지만 이제는 요걸 좀 써야지 라고 하면서 텀블러를 잔뜩 사놓고도 이게 워낙 귀찮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들고 다니는 게. 설거지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행동에 옮기는 건 진짜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이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 노 플라스틱 챌린지가 김혜수 씨를 시작으로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저는 잘 못하고 있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빨리 팔로우를 하겠습니다. 텀블러는 많은데 저도 하루에 한 다섯 잔을 평균적으로 마시기 때문에 제가 소비하는 게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멋지고요. 오늘은 외로운 그대들과 함께 서로서로 처지를 비웃고 마음으로 위로하는 시간입니다. 그룹 테라피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하는 날입니다. 솔로 여러분의 처절한 사연이 역시 많이 쌓여 있습니다. 찌질 연기의 대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는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로도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베테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들어와서 확인해주세요. 베텐 상품을 소개해드립니다. 이거 10월 버전으로. 응. 손님 베스트워키 계속 커피 계속 커피 상품. 이건 10월에도 가나 보네. 네네. 10월에도 가 이거는. 소야 녹음하고 갔어요. 아 10월 거를? 응 녹음하고 갔어요. 아 11월 것도? 하여튼 10월 말에 불러있어요. 몰래 불러요. 이걸 때문에 불러. 잠깐 하고 갔어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 소음 거 아니죠? 뭐가? 소희가 왔다고 지금 생각한 거 아니죠? 뭐가? 소희가 진짜 왔다고 생각한 거 아니죠? 이거? 어. 그러니까 이거 미리 해놓은 거 하면서. 그렇게까지 집이라지 않고. 아니 상품이 안 바뀌면 미리 할 수도 있어. 아니 공교롭게 들어온 건 없고 빠지는 것만 있어서. 아 좀 줄었네 보니까. 그래서 재활용이 가능했어 그렇게. 보통 한 13줄이었는데 지금 12줄인 것 같은데. 아, 두 개 빠졌어. 아, 소위가 빠지니까 상품이 주네. 아, 상품 앞으로 더 뺄 거예요. 그, 상품권으로 대체할 수 있게 돼서. 아, 진짜? 예산이 늘어난 거. 아, 뭐, 라디오 전체에 그, 가용 금액이 많이 늘어나게 돼가지고. 들으셨죠, 여러분? 상품권이 늘었습니다. 빅라디오라는 얘기죠. 신문하죠. 아니 시청자한테 할 청취한테 할 거를 바로 빼먹으려 그래. 안 들리는 것 같아. 안 들려요? 자,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것 같아. 아 됐다. 됐다. 이게 혹시 이거 알파벳 할 수 있어? 아 이따가 이따. 이 피해 중국권 아낀 돈으로 상품권을. 방송을 세울 수도 있을 거예요. 오케이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7249님 친척들이 가까이 살아서 평소에도 같이 한잔하면 노래방에 갑니다. 흥에 살고 흥에 죽는 사람들 저는 피곤한데 배형은 이해하시죠? 고맙습니다. 저도 노래방을 너무 싫어해서 거의 한 5, 6년 만에 요번에 얼마 전에 갔다 온 것 같습니다. 네. 최용수 형님 많은 걸 깨부수는 분인 것 같아요. 0912님 배영은 보름달 보면서 소원 비셨나요? 뭐 비셨어요? 비밀이고요. 박영우님 세상에 올해가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게 놀랍네요. 한글학원 배텐 들은 것밖에 없는데 하고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그 보람 있는 일이 있습니까? 2018년 참 알차게 보내셨고요. 내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1287님, 생애 첫 파마했는데 망했어요. 위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생애 첫 파마 안 망한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래도 조금 있다가 자르면 굉장히 그 멋있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약간 아닌가? 아님 말고 이민성님, 벌써 극세사 입을 꺼낸 사람 저뿐인가요? 밤에 너무 추움. 맞습니다. 밤에 저도 추위를 잘 견디는 편인데 루프탑 같은데 좀 오래 앉아 있으니까 좀 춥더라고요. 확실히 조심하시고요. 이럴 때 박동주님, 요즘 브로맨스가 대세인데 베텐에도 성재형이랑 브로맨스가 있나요? 이런 걸 절대 배척하기 때문에 절대 조짐도 안 나오게 합니다. 3250님, 다음 주부터 수영을 중급반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개천절 휴일이라 여친이랑 경복궁 가서 사진 찍고 삼촌동 맛집 가서 밥 먹고 왔어요. 아, 물론 후 여친이랑요. 은하, 우주, 별이. 이름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물론 후 자식들 이름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공휴일, 미래의 여친과 자식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까지 상상하느라 그 누구보다 바쁘게 시간을 흘려보낸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쏠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중계가 없어서 베텐의 열정을 다 쏟고 있는 대배우 SBS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분이 채팅창에 이제 전 해설위원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네. 후 해설위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후 해설위원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야, 진짜 야, 현 해설위원은 아니지만 왜 그래요, 진짜. 현현 네. 현 대배우, 현역 배우. 뭐. 해설자. 후 해설위원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벌 좀 짧게 할 방법 없나요? 전 재산을 투자하시란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해볼게요, 한번. 네. 뭐, 길이 있겠죠. 그냥 배우 전업하라고 하신 분 있고. 그것도 괜찮아요. 네. 파트타임 캐스터 배성재는 뭐죠? 제가 요새 생각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뭐죠? 출장 해설 같은 걸 해볼까.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조그마한 어떤 모임에서 게임을 하시거나 뭘 할 때, 아니, 조기 축구에도 있고, 필요하실 때 부르시면. 피방 중계. 피방에서 축구 게임하는 사람들 귀가에 가가지고, 슛! 아, 그럴 수도 있고, 뭐, 조기 빠지네요? 축구. 빠지네요? 네, 그런 거. 조기 축구도. 할 수 얼마 있죠. 전에, 프로토타입으로 해보신 것 같은데, 파일럿으로. 가셔가지고. 더군다나, 본인의 파일럿을 위해서 박지성 위원까지 섭외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도와주라, 좀. 한번 도와주라 해가지고. 하자, 좀. 한국까지 와서, 레전드 박지성 선수가, 조기 축구를 띄워줬다. 저 지난주에 확인했더니 400만 뷰가 벌써 나왔더라고요. 세네요, 역시. 이게 누가 뛰느냐. 섭외가 제일 문제예요, 그죠? 초등학교 가을 운동에 출장 다니자고. 그러니까 뷔페 같은 것도 출장이 있는데, 출장에서 괜찮잖아요. 뷔페, 어디 같이 한번. 뷔페 출장에서 뭘 중계하죠? 뷔페에서. 그러니까 출장 뷔페도 있는데 왜 출장에서는 없냐 이런 거죠. 케이터링 해설. 초등학교 가을 운동에는 10월이면은 좀 대목이네요, 그죠? 뭐 대학교도 있고요. 엄청나게 또 갈 수 있죠. 박 터지는 거 중계할 수 있습니까? 아, 이 박 나오는 거. 던져가지고. 와다다다다다다. 돌리는데 열려요. 아, 터졌어요. 예. 네. 좀 고민한 것 같은데. 아직은 배가 덜 고픈 것 같습니다. 그죠? 할 수 있다고 일단 얘기를 해야죠. 네. 좋단다, 진짜. 자, 일 좀 줍쇼라고 하시면 좋고. 자, 추석이 지나고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일단. 네, 건강해야 이게 일이 들어와도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뭘 더 네. 건강까지. 트림창이 일주일 뒤에 연구전인데 거기 가면 될 듯이라고. 아이고, 예. 진지하게 아이고. 얘기하신 분인데. 네. 뭐 어디든지 뭐. 당일 섭외도 됩니다. 아침에 전화 주시면 오후도 날려갑니다. 네. 자, 아무튼, 인터벌이 짧길 바랍니다. 요즘 사람 만나면 무슨 대화를 많이 나눕니까? 뭐, 일자리? 뭐, 일거리? 그래요? 근데 요즘 오히려 축구 중계가 없어진 다음에 눈에는 더 많이 띄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이것저것 해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많이 보여요. 그전에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같이 중계할 때만 보다가 자꾸 뭐 인터넷 채널에서 보이고 라디오에서 보이고 여기저기서 눈에 띕니다. 아, 살아야죠 어떻게든지. 그래요? 아, 오히려 이게 전화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문자가 왔는데 황주용님, 아, 폐기옥 선생님 가을에 전어 맛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선을 못 먹어서요. 전어 말고 가을에 먹기 좋은 추천 음식 있나요? 생선을 못 드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채소 중에는 무가 되게 좋아요. 가을엔. 그러니까 그 여름 무나 이런 거는 맛이 없어요. 우리 무 먹었을 때 맛없는 거 있죠. 네. 그게 봄이나 여름 거고 가을로 넘어가서 김장 담을 때 무는 되게 맛있어요. 달아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해산물을 좋아하시는데 생선을 못 드시고 그냥 해산물만 좋아하시면 네. 조개류 같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꼬마 뭐 이런 게 좋아요. 여섯 시내 고향 갈 겁니까? 그쪽 파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그거 맛있어요. 굉장히 가져 먹고 싶다. 굉장히 솔깃한데. 네. 무가 좋다. 아, 갑자기 무를 해설하고 있는데 좀 모든 분야 해설이 가능하다는 거. 3007님, 아, 생생 정보 패리라고 왔고요. 박지성 조기축구 용병편 보다가 너무 놀랬습니다. 아, 지상 최강의 찌질남을 연기하는 그 목소리. 천명 배우가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을 수가. 얼굴을 모르셨던 분인가 보네요. 아니, 저 이거 안 보셨구나. 안 멀쩡하게 생긴 건 어떻게 생겼길 생각했던 거죠. 이상하네. 네. 멀쩡. 네. 확 가슴에 비주가 되네. 그러니까요. 이한결님, 아내가 배텐을 처음 듣더니 게스트가 DJ랑 케미가 좋다면서 이 개그맨 뜰 것 같다고 하네요. 아내가 촉이 좀 좋거든요. 축하해요, 문성이요. 고맙습니다, 아내분. 아유. 아내가 촉이 좀 좋다. 저희 아내보다 훨씬 낫네요. 아, 그러네요. 이 게스트 뜹니다. 자, 코빅 출연각이라고 하신 분 있고. 예. 4949님, 저 이번에 아마추어 테니스 대회 나갑니다. 작은 대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3등 안에 들어서 상금 받고 싶은데 테니스 전문가 펠레 형님이 저주 좀 퍼부어 주시면 감사요. 네. 여기에 그 특별 게스트로 정연이 나온다는 소리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3등하는 못 들 거예요. 그럼 나오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 등수를 못 들지. 아니, 월등하더라도 셀카를 찍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러네. 아, 나도 가고 싶다. 어떤 대회예요? 좀 알려주세요. 저 되게 대회 나오고 싶어요. 혹시 그 축구 중계가 점점 이렇게 뭔가 위험해진다. 왠지 SBS가 EPL을 버릴 것 같다. 이런 촉이 와서 테니스 시작한 거 아니죠? 테니스 중계하려고. 네, 읽었나? 읽은 겁니까? 아, 정현 전담 캐스터. 박지성 손흥민, 그 다음은 정현이다. 네. 앞으로 한 10년 이상은 정현이 갈 것 같아요. 10년 이상은. 아, 동궁지진 딱 봤다고 하시니까. 아, 정현, 새로운 내 먹거리. 정현 펀파 해설. 빅피처! 정현 국공 해설. 화이팅! 네. 아, 설계 대단하다고 하시니까. 테니스로 재테크를 하는 건 처음 봤다. 사랑한다, 정현아. 자, 코너 속의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9월 30일에 마지막 방송을 하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남자 주인공 유진 초이, 구동매, 김희성. 남자 주인공 쓰리톱 아닙니까? 야, 저는 이 드라마는 유일하게 보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 잘 알아요. 아, 저도 요즘에 트렌드를 좀 따라가 볼까 하고 EPL을 안 해서 라이프랑 미스터 션샤인을 다 봤어요. 아니 사실 네. 우리 그렇잖아. 이거 저 못 보다가 네. 정주행을 했어요, 제가. 아, 저 정주행한 드라마가 거의 지금 5년 만입니다. 야, 이거 백수들의 삶. 이거 한 토요일 이렇게 한 4일 쓰니까 확 다 보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악랄한 게 김의성이고. 어머, 네. 진짜. 아, 정말 김의성. 자, 어쨌든 그 안 본 분들도 있기 때문에 유진 초이는 이병헌 씨고요. 네네. 네, 구동매는 유엔석 씨. 그리고 김휘성은 변유한 씨. 아, 네. 네. 갑자기 순간적으로 김의성이라고 생각 헷갈렸어요. 깜짝 놀랐네요. 아무튼 이 세 남자 주인공급 캐릭터, 메인급 캐릭터 세 명 중에 한 명 이상이 죽는다 안 죽는다로 해보겠습니다, 예측을. 네. 아, 우리 또 고가 예신을 위해서는 또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또 캐릭터들인데. 아직 뭐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어요. 모르죠. 근데 어떻게 될지. 지금 9월 30일 날 마지막 방송을 합니다. 아, 저도 궁금한 거네. 네.
SBS 것도 아닌데 지금 이렇게까지 저희가 고조시켜야 되나 싶은데 미스터 선샤인 클라이막스를 저희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 삐에르 원래 니꼬잖아. 이 삐에르 니꼬잖아. 뭐가 이렇게 말이만 뭘까? 자, 진정한 바펠레의 데스노트죠. 속보. 김은숙 작가 굉장히 긴급회의 중이라고. 아, 근데 미스터 선샤인은 대사가 이 도치법을 너무 잘 쓰는 것 같아요. 어떤 거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그래요. 뭐 그래 하자 사랑 뭐 이런 식의 러브가 하고 싶어. 이게 다 도치법을 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네. 되게 멋있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거 쓰면 되게 이상한데. 그렇죠. 자, 아무튼 그 중계 그만하고요. 저희가 뭔가 꺼리만 생기면 지금 계속 중계를 하고 있는데. 자, 최초의 드라마 주인공 사망 중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해요. 네. 이병헌 씨, 유연석 씨, 변요한 씨, 세 남자. 여자 주인공은 애신 김태리 씨고요.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뭐 이분들은 김태리 씨 목숨을 쉽게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네, 그죠? 네, 이미 뭐 거기까지 빌드업이 다 돼 있고. 박펠레 하고 싶소. 중계. 이런 도치법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중계하고 싶어요! 이러면 없어 보이잖아요. 미션식은 이거예요. 하고 싶습니다. 중계. 내가. 네. 자. 중계, 내 거잖아. 가보겠습니다. 자. 박펠레, 선택은! 한 명 이상 죽습니다. 한 명 이상 죽는다. 왜냐면 이게 그 새드 엔딩이라는 게 극 초반에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종종 했다며. 그 학당 다니잖아요. 네. 고가 애신이. 네. 거기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야 했더니 새드 엔딩이란 말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아, 그런 암시. 몇 번 계속 나오길래 이거 마지막에. 그런가? 그래도 그걸 암시해놨기 때문에 지금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모르잖아요. 그럼요. 뭐 김은숙 작가는 죽이다가도 살리고 살리다가도 죽이고. 네, 살려주세요. 슬플 것 같아요. 자, 속보 전원 생존 경축이라고 지금 이거. 역으로 가네요. 드라마 몰라요. 어차피 남편 류준열이라고 있고. 자, 속보 이병헌 재촬영. 촬영은 끝났어요, 그죠? 다 끝났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쵸? 저는 몰라요. 저는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아무튼 한 명 이상이 죽는다는 예측. 그럴 것 같아요. 네.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럼 누가 죽을 것 같아요? 좀 디테일하게. 한 명 이상인데.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세 명입니까? 그건 모르겠고 꼭 네. 죽을 것 같은 사람은. 꼭 죽을 것 같은 사람. 전 유진초이. 주인공이 이병헌 씨가 알겠습니다. 사전 제작을 박펠레가 뒤집을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장수하시는 거 아닌가 혹시? 자, 알겠습니다. 유진초의 영생을 얻겠다고. 현재까지 살아 있는 거 아니에요? 불로장생으로. 여러분 결과는 이미 나왔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좀비 되겠네. 좀비 초이. 좀비 초이. 누가 불 껐어 갑자기? 아무도 일 안 하고 있는 줄 아는 거 아니야? 자, 시간상 하나 정도 소개하고 바로 돌아갈게요. 뭐야. 자, 여러분 결과에 따라서 마음껏 반응해 주시고요. 미스터 션샤인이 끝나서 참 저희 가족도 아쉬워하고 다들 많이들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SBS 드라마 또 많이 봐주시고요.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연애 중인 분들의 찌질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기능성 남성 속옷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베테나 프로 도착한 비참 문자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시고 2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수사를 길게 했네요. 이승재님입니다. 이번에 나온 로이킴 신곡 우리 그만하자 엄청 슬프더라고요. 이별 후에 들으면 더 슬프겠죠? 언젠가 이별이라는 걸 하게 된다면 다시 들어보려고요. 후 이별 사연이네요.
못 들으실 것 같은데. 좀 밍밍하네요. 하나 하고서 넘어가기에는. 하나만 더 있어. 이재훈님. 얼마 전에 이태원에 갔는데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여친이 사는 인천도 비가 오는지 궁금해서 저는 톡으로 거기도 비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헤어지자 였어요. 저는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비 오냐고 물었는데 헤어지자고 했는지. 이런 거죠, 바로 저희가 기다렸던 게. 야, 이재훈님. 감성적인, 전 여친 사연. 아, 나쁘다! 전 여친. 네. 그래도 연애를 한번 해보셨네요. 네. 비가 오는데 빛의 속도로 차인 분. 네. 자, 흐름상 이별이었다고, 원래. 네. 식스센스 이후 최고의 반전이라고. 비가 왔으니까 헤어졌지. 네, 멋있 믿고. 네,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빌미도 주지 않았는데. 비가 오니까 헤어져. 이런 맥락 없는. 맥락이 전혀 없이 헤어지는 게 바로 저희 베텐러들 아니겠습니까? 이재훈님. 니가 감히 나한테 톡을 해? 헤어져, 헤어져. 가쁜 이별. 네. 자, 요즘 트렌드입니다, 이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겠죠? 보내기만 해봐. 헤어지자 해놓고 보여있다가 딱 헤어져. 걸렸어, 걸렸어. 자, 여친이 날씨 심하게 타네라고 하신 분 있고, 이별은 비를 타고. 자, 여러분, 빅뱅의 꽃, 빅뱅의 꽃길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빅뱅. 거기서 비와? 빼야죠. 정말 느닷없는데. 여자친구가 인천에 있는데 혼자 이태원에 간 게 문제 아니야? 뭘. 진지하게 보면? 이태원에 갔다는 얘기도 없잖아. 여기 얼마 전에 이태원에 갔대. 아니, 톡에 써 있지도 않잖아. 나 이태원인데 그 앞에 거기요? 있던 거는 각색해버린 거야.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박문석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자, 왜 1부에 좀 말이 길었네요. 중계를 안 하다 보니까. 1부에 뭐 꺼리만 나오면 자꾸 말을 해서 TMI가 넘쳐납니다. 자, 그러면 사연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용환 님이 보내셨어요. 이번에 학교 복학하고 과제 같이 하다가 좀 친해진 여자 사람 후배가 있었어요. 같이 밥도 자주 먹고 제 농담에도 잘 웃어주고 그래서 저한테 관심이 있다 확신했고 용기 내서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나랑 그 많이 친해졌는데 우리 영화 볼래? 선배, 저 그날 바쁠 것 같아요. 야, 그날이 언젠지 말도 안 했는데 바쁠 것 같다고? 아무튼 네가 바쁘면 그래 되는 날 보지 뭐. 예매는 대신 내가 할게. 선배, 그 영화 재미없대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응? 그 영화가 뭔지 말도 안 했는데 재미가 없다고? 그럼 네가 보고 싶은 걸로 예약하면 되잖아. 그 영화 보고 내가 밥도 살게요? 오케이? 선배, 배불러서 밥 안 먹어도 돼요. 어? 아니, 언젠지도 모르고, 되게 아직 멀었는데? 벌써 배가 불러? 알았으니까! 그럼 다음 주 네 생일에! 선배. 어? 아니, 용건을 말도 안 했는데 싫어? 알았어. 안 돼요, 선배. 어? 야, 아무 말도 안 했다니까. 안 된다고? 그럼. 잘 갈게. 잘 지내라. 괜히 영화 보러 가자고 말 꺼내는 바람에 그나마 조금 친했던 여자 사람 후배 한 명이랑도 어색해졌어요. 이번 학기도 아싸답게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지내려고요. 자, 뭐 이분은 워낙 패턴이 익숙해가지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뭐 이게 사실 눈치 게임인데
영화 재미없대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혹은 그 전에 그날 바쁠 것 같아요가 사실 확실하게 알아들으라고 거절의 의사를 확실하게 보여준 거잖아요. 예. 이 여자분이 설마 그날 바쁠지 안 바쁠지 확실치 않은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날 싫다 이런 얘기를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여기 또 풀이에요 이걸 또. 예? 해설하고. 공개할 게 없으니까 이런 걸 해설하잖아요. 아, 비 왔나 보네라고 하신 분 있고 선태자 후대시라고 이런 게 선배 제 생일 옮겼어요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생일 옮길 수 있어요. 그죠? 네. 음료 이름도 바꾸는데 아, 올해는 양력이었다가 음력으로 도망치고 음력일 때 양력으로 도망치고 가능합니다. 네. 파참지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뭐 너무 철벽이시네. 네. 철벽을 경험하기 전에 스스로 이제 좀 안 다가가다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철벽을 치면은 안 되죠? 네. 안 되죠, 이거는? 안 되죠. 어떻게도 안 되는 거죠? 네. 아, 그래요. 자, 카테나치오라고 축구로 비유한 질문이 있고요. 근데 카테나치오도 요즘은 또 안 써요, 그런 거. 뭘요? 차 안 쓰니까. 열리더라고요, 그것도. 카테나치오도. 네. 자,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들 빨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가볼까요? 유성민님, 어느 날 아침에 생각보다 일찍 일어나서 볼일 좀 보다가 갑자기 폰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하고 확인해보니 알람이었습니다. 알람을 화기장이 전까지 잠시나마 설렌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그 알람 벨소리랑 전화 벨소리를 구별해놨어요. 네, 제가 이거에 속은 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뭐 그럼 갑자기 되게 적극적으로 제가 이 사연 때문에요. 뭘 대단한 걸 어? 여러분 알람 소리와 벨소리 구별해놓으세요. 네. 설렘을 미리 차단할 수 있어요. 네. 급공감을 하고 있어. 자, 민경미님. 민증을 받으려고 동사무소 갔는데 거기 일하시는 누나가 저보고 지문이 잘생겼대요. 기분이 좋았어요. 또 있습니다. 좋네요. 야, 근데 스몰 토크 잘하시는 분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어지간하면 여기서 멘트를 꺼내기가 쉽지 않은데 어우 지문이 잘생겼어요. 라고. 저는 그랬을 때 민경미님이 어떻게 받아쳤는지가 좀 궁금하네. 지금 그 마음에 그냥 담아놓고 아 그래요? 하고 저희한테 보내준 거잖아요. 베텐에 보내야지 속으로만 생각하신 거예요. 네. 아 뭐라고 안 하셨구나. 이게 전형적인 그 인싸 동사무소 누나와 아, 민경민 아싸 청취자님 네. 차이가 있었다나요. 걔 혼자 막 땀 막 흘리다가 지문미남 미스터 핑거프린트 미핑. 자 아무튼 여기다가 뭐라고 스몰 토크하면 좋습니까? 인싸의 대표시니까 또. 지문이 박문성이 지문이 잘생기셨네요. 이렇게 이 지문이요?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아, 참, 이럴 때 살려야 여기저기서 콜이 오죠. 감사합니다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문이 잘생겼네. 감사합니다. 그건 말하지 말자는 얘기니까. 언제 보신 거예요, 지문을? 찍었으니까 왔죠. 채트창에 그쪽 지문이 더 예뻐요. 아,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쪽 지문 약간 좀 느낌 이상해서 그거 아니, 알았어요. 아니, 동사무소 가가지고 이게 지문을 찍거나 그걸 보여줬으니까 아시는 거지 그쪽 지문은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그쪽 지문이 더 자 어디 가서 죄는 못 지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지문은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네. 지문? 네. 지문이 잘생겼어요. 가볼까요? 네. 권정윤님 지난주 일요일 밤에 혼자 영화 보러 갔는데 영화관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커플이 단둘이서만 타려는 상황이었어요. 그 꼴을 도저히 참고 볼 수 없어서 후다닥 달려가서 같이 탔습니다. 저 잘했죠? 거의 이거 무간도 장면 아닙니까? 신세계의 장면. 문이 이렇게 닫혀서 커플이 잠깐. 꽝 하고 손부터 들어와가지고 같이 탈까요? 머리 집어넣어가지고 커플이 아무것도 못하게 참 잘했다고 지금 엄지척 하신 분도 있고 영웅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들어와. 이거 지난주에 했던 그 쭈꾸미 사연이랑 비슷한 거죠, 이거? 권종윤님이 저 거의 우리 그 베텐의 마블과 같은 네. 네,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아, 쭈꾸미 사연이나 그 엘리베이터 방구 낀 분 그 사연까지 합쳐서 방구도 꼈어야 된다고 하신 분도 있어요. 네, 뿡치기 빡치기. 자, 권준구 열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쭈꾸미 시즌2 잘 들었습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근데 뿡치기 빡치기는 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말이죠. 은밀히 해볼수록. 그럼 뭘 또 은밀을 해요! 분석할 게 없잖아, 지금. 그, 참다가 나오는 거면 약간 센 거잖아요. 바로 빡치기 하려 할 수가 있었을까. 그죠? 네. 그게 고민이었어요? 네, 보통 뿡치기 빡치기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우
움직이 박치기 이렇게 약간의 그 인터벌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사사히 사삼삼을 또 그렇게 연구해봐요. 다음 갈까요? 네. 이정중님. 휴대폰이 알람 울릴 때 말고는 안 울리는데요. 하루쯤 메시지 좀 많이 받고 싶어서 중고 사이트에 제 최신 사과폰을 엄청 싸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구매 문의 메시지가 엄청 오네요. 처음으로 인싸의 기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거 진짜 많이 올 텐데. 네. 근데 이거 하는 분들 좀 있을걸요? 일부러. 특히 뭘 또 남 뭐 여성들에게 톡 많이 받는 법 공개한다고 하면서 여성들이 살만한 물건을 굉장히 싸게 올려놓고는 엄청 오겠다 진짜. 메시지를 받는 걸. 네. 여러분 허위 매물은 범죄의 직전 단계입니다. 신고받아요. 네. 자 다음은요. 김민기님. 몇 년 만에 셀카가 잘 나와서 친구한테 보내봤는데 친구가 제 톡으로 누룽지 긁어먹고 싶다네요. 누룽지랑 제 셀카가 무슨 관계죠? 무슨 얘기죠? 인싸들이 톡인가? 누룽지? 자, 구수하단 얘기인지 아니면 뭐 아무 말 하지 말아야지. 각질? 각질 설마 각질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요즘 필터가 얼마나 좋은데 아 눌러붙게 생겼나 봐라 하신 분 있고 뭐. 이런 말 있는 게 아니죠? 어 그러네 눌러붙게 생긴 거 뭐 어떻게 생긴 거야? 얼굴을 긁어내고 싶다는 얘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누렁니를 얘기한 건지 김민기님 뭐하러 이런 걸 여기다 보내셔가지고 황달기 얘기를 한 건지 일단 메모하겠습니다 뭐죠? 괜찮은데? 턱을 얘기한 거냐고 하신 분 있고 뭔지 모르겠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이게 해석하기 어려운 쉽게 좀 보내주세요 다음은요 3754님 좋아하는 드라마가 끝났는데 뭔가 허전하네요 여친이랑 헤어진 기분이 이런 거겠죠? 안 헤어져 보신 거죠? 헤어지는 기분이랑 드라마 끝난 거랑 유사하지만 좀 다릅니다 그죠? 그거를 네. 얘기해야 되는 이 상황이 이상해 허무한 그 느낌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드라마라는 것은 보통 미니 시리즈로 한 두세 달 정도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시즌이 오랫동안 돼서 몇 년 동안 하던 시리즈물이 끝나면 그 허무함은, 좀 비슷하다. 근데 좀 다른 건 드라마가 끝나면 허무하지만 네. 여친이랑 헤어지면 아프지. 근데 우리가 뭐 공감 못 하실 거 아니에요. 네. 후 이별 사연 잘 들었고요. 16부작 드라마는 2개월 시한부 연애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다들 지금, 우왕좌왕해 보니까, 공감을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지금. 지금 여기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안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지금 다들. 왜 아픈 거야? 드립함에 빠지지 않는 분들이 뱉은 채팅창인데, 지금 드립도 못 치고, 이거. 길을 잃었어! 야, 이거 봐, 이상한 말. 시한부라도 어디냐? 막 던져, 그냥 아무 말이나. 지금 이거랑, 아까 그 누룽지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아, 빨리 다른 선을 넘기죠? 막 난리 났어요. 뭘 알아야 드립을 치지. 넘어가! 이렇게 하시면 있고. 자, 무한도전 종영 같은 느낌 아니냐고 하신 분들이 있고. 근데 지금 몰라요. 정확히 아는 분들이 없어요. 얼마 문제는 뭐예요, 또? 예, 살려야 한다라고 하신 분 있고. 못 살리고 있어요. 다음은요. 시한부 부럽다고 있고요. 김소영님. 네, 충격과 공포가 떨어진 느낌입니다. 출근할 때 버스 타기 싫어서 차를 샀더니 내내 사람 마주칠 일이 없어요. 그냥 다시 버스 탈까봐요. 인생이 참 뭐 그래요. 차가 있으시니까 좀 좋으신 거고. 예. 버스 타면. 근데 그런 건 있잖아. 어렸을 때 지하철이나 버스를 학교 다닐 때나 정기적으로 타면 항상 타는 친구들이 타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렇게 바라봤던 이상 없었어요? 저는 있었어요, 솔직하게. 아니 그렇게 정기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제가 좀 들쭉날쭉하게 다니는 소리가. 아 그런 거? 아니면 대학교는 들쭉날쭉하게. 아 그렇죠. 다는데, 대학은 그렇죠. 저는 이제 다른 학교들은 다들 이렇게 지하철보다는 걸어 다녔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대중교통 타기보다. 근데 이렇게 향기를 남기고 가는 분들이 있죠. 옆에 앉아서. 또 무슨 또 훔치기 뭐 그거 하려고? 아니 그런 향기가 아니라 정말 좋은 향기. 기억을 향으로 합니다. 기억해요? 예. 사람은 향기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늘 좀 혼란하네요. 길을 잃고 있어요. 자, 쭈꾸미 향기를 그 여자가 맡았을 거라고 저한테 하시고 있고. 네. 자, 코가 커진 지우라고. 아, 제철 탈 때마다 킁킁거려서 코가 커졌다고. 아니, 뭔데? 자, 아, 이 향. 오늘 배텐이 길을 잃었습니다. 명절 한번 보내니까 이렇게 길을 잃네. 네.
자, 오늘 왠지 그 수요일 비참 코너, 목적이 정확한 코너를 하는 게 아니라, 이말년 씨랑 방송하는 것 같아요. 아, 진화론 얘기한다고, 코옵, 용불용설이라고, 다윈성대, 쓰니까 커진다. 어, 재밌어. 자, 다음요. 김인우님, 짝사랑녀 부사가 강아지라서 저도 강아지로 바꿨습니다. 이렇게나마 공통점이 있어서 기쁘네요. 그 친구가 알아줘야 될 텐데. 어, 공동점 만나서 그분이, 어? 너도 강아지 키워? 라는 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모르죠, 이누님. 근데 그분이, 당신을. 네. 그걸 이제 자주 대화를 하거나, 그분을 검색할 일이 있어야 푸사가 보이는 건데, 어, 푸사를 그나마 좀 어필하고 싶으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요? 본인의 톡, 그, 톡 닉네임이나 뭐 이름 있잖아요. 어. 그 앞에다가 기억을 써놓는 거예요. 기억? 네. 왜냐면 가나다 순으로, 로드가 되거든요. 어. 기억을 써놓으면 맨 위에 보여요. 보통 강씨들이 위에 있거든요. 목록에. 네. 채팅창에 해봤네라고 하신 분이고. 저 안 해봤어요. 전 절대 안 해봤고. 저는 닉네임을, 아, 제발 형. 닉네임을 알파벳으로 넣습니다. 어, 뒤에서 발견되라고. 역시 대장이라고 하신 분 뭐죠? 어, 기억. 네. 아니, 왜냐면, 어디서 알았냐면, 그, 이렇게 금융 쪽에 계신 분들이. 네. 어, 영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걸 많이 쓰더라고요. 아, 진짜? 네. 나 처음 들었는데. 모모 은행, 뭐 어디, 뭐 이렇게 하면서 앞에 기억을 꼭 써놓고 하더라고요. 방송 끝나면 봐야지. 아, 진짜 기억 배송제. 기억 배송제라고 엄청 쓰고 있고요. 예. 네. 기억성제. 개고요. 아, A성제. 자. 자, 노래 한 곡 듣고 분위기 좀, 어, 설거지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빈 숙녀. 배성재 10,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조금 혼란하게 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의 사연을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뭔가 지난주에 비해서 임팩트보다는 좀 혼란합니다. 혹시 명절 한번 지나고 나면 비참러들이 뭘 해야 되나. 배텐 여기 잠들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방금 노래 승녀였냐고 하신 분인데, 숙녀, 숙녀. 다들 왜 이렇게 혼란하지? 어수선하네 오늘. 아, 명절 때 친척분들한테 많이 공격당하셨나봐. 네. 아, 혼돈의 카오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소개해 주십시오. 박승관님. 혼자 번지점프하고 왔어요. 혼자? 뛰어내리기까지 한 30분 정도 걸렸는데 직원분이 30초에 한 번씩 괜찮으세요? 뛰시겠어요? 조금 이따 뛸까요? 하면서 계속 말 걸어줬어요. 누군가와 그렇게 긴 얘기를 한 게 오랜만이었네요. 시간 되면 또 하러 가려고요. 번지점 해본 적 있어요? 아, 뭐 이걸 기억을 더듬어야 돼요? 인생에 한두 번밖에 안 하는 거예요? 한 번 해본 것 같아요. 그 분당인가 중앙 거기 가서 했었나? 분당 율동공원에 하나 있죠. 네, 그 거기 율동. 그런 데 간 거. 아, 해봤어요? 네. 왜 기억을 근데 가물가물하게? 이건 인생에 해봤으면 무조건 기억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꿈에 한 거 아니에요? 그랬나? 뭐야? 야, 아, 살다 살다 혼번은 처음이라고 하십니까? 혼자 번지점프. 근데 번지점프 혼자 뭐 영화 같은 데서 많이 하지 않나요? 여행지나 이런 데 가서. 저는 여행지 가서 특별히는 안 한 것 같고 아이들하고 주로 가니까 이제 아이들랑은 이렇게 뭐 하늘 날아다니는 거 딴 건 하는데 번지점프는 아직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채팅창이 문성형 혹시 그냥 떨어진 거 아니에요? 아, 그랬나? 그래서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 거예요. 어, 내가 거기서 그냥 떨어졌나? 흰 여자가 뒤에 서 있긴 했는데. 아, 꿀물 먹고 그냥 뛰어내린 거 아니냐고. 여보! 흰 여사님이 밀었네. 머리부터 떨어졌다고 신문 있고. 줄 안 묶었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가물가물했구나. 아, 내가 떨어졌던 것 같은데, 지금. 아, 우리 와이프도 그때 이렇게 했던 것 같다. 괜찮아, 뛰어. 지금 뛰어, 이렇게. 네. 자, 아무튼 번지점프를 언젠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그 느낌이 어떤지. 후번지 사연. 네. 다음은요. 4901님, 전 집에 혼자 있는 게 쓸쓸해서 매번 TV를 켜놔요. 내적 친분 쌓다 보니 백종원 아저씨는 이제 옆집 아저씨 같고 배영이랑 문성형은 프리미어리그 같이 보는 친구 같았는데 친구 둘을 잃었네요. 마음대로 저희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네, 저희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게 바로 내적 친분이죠. TV 보다가 전드는 거. 그러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그 진짜 연예인 같은 분들은 딱 연예인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연히 마주쳐도 어 하게 되는데 저를 보면서 아,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런 표정 짓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서 봤지 이거? 이런 표정으로 약간 동네 사람인가 아니면 그러다가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누구야? 할머니들. 할머니들이 어 누구야? 따라?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야 쿠봉이다. 예, 됐고요. 다음은요. 박현민님. 힙해 보여서 샀던 휴대용 선풍기가 어제 배송 왔어요. 동시에 가을이 왔어요. 이러기야 진짜. 아 제가 딱 이랬습니다. 제가 너무 힙해 보이는 선풍기를 하나 발견을 하고 아 진짜? 예, 그걸 사려고 했는데 주문 배송을 했더니 되게 늦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직구했어? 예. 아. 근데 그게 저는 어차피 더위를 많이 타서 네. 가을에도 틀어놓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후여름 사연. 예, 내년에 잘 쓰실 거고요. 뭐 후회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뭐 갑자기 또 서로 위로래. 시원하려고 산 것도 있지만 시원하고 힙하고 싶어서 산 거니까 힙을 내세우시기 바라고. 후풍기 사연. 3998님. 요즘 콜라맛 립글로즈를 쓰고 있는데 뽀뽀할 때도 콜라맛이 날까요? 여친이 없어서 테스트 못해보는 중. 여자친구한테 뽀뽀, 콜라맛이 나겠죠? 뭔 소리야 그게? 아니 본인이 콜라맛을 쓰니까. 없대잖아. 상대한테 날 거 아니에요. 오늘 좀 혼란하네. 테스트는 자기 혼자 하면 되지 않나? 아, 채팅창에 손등에 발라서 테스트 하자고 그러니까. 하신 분이 있고 혼자 알아서 먹어보라고 하신 분이 있고 형 잠깐 세수 좀 하고 올게요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 가을이라 사연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사연들이 많습니다. 이정규님 네. 나 혼란한 와중에 오늘의 사연을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벌써요? 네. 많은데 자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누룽지 사연 보내주세요. 김민기님 누룽지 그거 먹게 생긴 이게 뭐지? 이분 드릴게요. 이거 별밤 보내려다가 일로 잘못 온 거 아니에요? 뭔지? 누룽지.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박순관님 번지점프 드리겠습니다. 번지점프 느낌이 어떤지 저도 혼란하고 박문성 의원이 왠지 나중에 기억이 나기를 누가 밀었는지 권준구 열사 왜 안 주냐고 하신 분이 있어서 권준구 열사님께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신 분. 네. 무간도에 나오는 장면. 자, 오늘 뭔가 유사 토요일 방송 같아요. 이말년 씨랑 방송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 비참이 다음 주면 정상으로 돌아오겠죠? 감사합니다. 방송에서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쌍텐젤 아니야? 아, 네. 그러네요. 이날이. 끝에 답 쌍텐젤로 또 함께 뵙겠다고 했어요. 쌍텐젤? 아 유사 토요일 방송 같아요. 빨리 여러분 비참이 다음 주면 정상으로 돌아오겠죠? 아 다음 주는 쌍텐젤이군요. 이렇게. 다음 주는 또 베텐의 명절 중에 하나죠. 쌍텐절입니다. 하필이면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수요일에 쌍텐절이 걸렸습니다. 쌍텐절의 비참 얼마나 비참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난주는 뭐야? 쌍텐절이 언제였어? 38분 나왔네. 무슨 요일이에요? 22분 만에 끝난 거야? 아니지? 우리가 공개 방송을 언제 했지? 5월 달에 했었어. 작년 5월, 재작년 5월인가? 작년일까요? 봄 특집을 했다고? 우리가? 어린이날 왜 하필 봄 특집? 어린이날 했다고? 그 휴일이 길어가지고 그때 오픈하우스 봄에 원래 오픈하우스 이런 거 많이 작년 봄이네 작년 봄인가요? 쌍팬들이 윤택이라고 했구나. 아 구경해 봄이었지?
그때 공개 방송했을 때 군복. 여자들은 뭐 입고 왔지? 여자도 카키색. 카키색. 이번엔 뭐 하지? 구경하러 가을. 뭘 하신 거예요? 여기 있길래 책상에. 책상에 있길래. 지난번에 꽉 찼지, 그지? 못 들어온 사람 없었지. 지난번에 만석과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자, 케이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0월 3일 수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이게 뭐야? 배성재 꿈 꾸세요. 여기 언제 여러분 생방송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생방송 안 보신 분들은 후회하실 겁니다. 이번 추석 때는 진짜 안 했더라. 미터 신시아이. 우리 엄마 하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뭐 보고 있었지? 타이타닉을 보고 있는데, 야 나와. 그래가지고 미스터 선샤인 봐야 된다고 해서. 해서 넷플릭스로 보던 타이타닉을 딱 끊고 딱 비켜줬는데 미스터 선샤인은 안 해.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라도 보시겠다. 이거라도 봐야지. 하다 보다가 안 보시고 한 30분 만에 들어가셨어. 다시 TV를 와서 딱 켰는데 EBS에서 타이타닉을 진짜 내가 본 부분 딱 거의 이어서 하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 아 이번에 진짜 영화를 몇 개를 본 거야? 나 엄청 많이 봤는데. 범죄도시. 응? 범죄도시. 오빠의 TMI. 어 나 이번에 저거 봤다. 못 봤던 거. I can speak 봤고. SBS 걸로? 어? 전 그냥.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범죄도시를 하던데? 막 두 군데서 하던데? 아 벌써? 범죄도시를? 네. 또 어디서 뭐 두 군데 했었는데? 맞아 맞아. TV랑 뭘 두 군데서 했어 하여튼. 이번에 막 겹쳤어 영화들이. 맞아 맞아. 그 뭐야 예능 파일럿이라든지 이런 특집 프로그램 만들어 온 거 드라마도 있을 때 방송 측면에서 수익면이 수익도 이미 결과가 영화 사서 트는 게 오히려 방송 수익 입장에서 아 리틀 포레스트도 했어 이번에? 아 리틀 포레스트도 두 군데서 했어. 맞아 맞아. 아 진짜? 강철비도 두 군데. 그건 워낙 제가 재밌게 본 영화인데. 리틀 포레스트를 보고 바로 이대에 있는 그 산나물 비빔밥집 가서 먹었는데. 그 리틀 포레스트는 참 특이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는데 보면 특이해. 그 일본 거잖아 근데 원래. 원작이? 일본에서 TV 시리즈로 네 편을 만들어서 두 편씩 묶어서 영화 개봉. 사계절로. 그 아, 마지막에 그... 김태리가 알바하잖아. 끝날 때쯤에. 산나물 비빔밥 나왔습니다. 그게 PPL이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딱 봤는데 왠지 저게 PPL 같은 느낌이 딱 들어서 끝나자마자 저걸 먹어야겠다. 아, 그 가게예요? 네. 이대? 아니, 이대 가게는 아닌데 체인점. 아... 그래가지고 바로 나와서 검색을 막 해봤더니 이대에 있어가지고 이대 가서 먹었어. 다 봤던 영화 해줘. 이게 왜 스포예요? 산나물 비빔밥. 그거 그냥 리틀 포레스트 그냥 보시면 돼요. 보시면. 그건 무슨 뭐. 그게 결말이지. 결말 아닌데. 아 리틀 포레스트 재밌어요. 아 지금 하우스 오브 카드를 지금 손을 안 대고 있어. 아 그거 손 대면 진짜 끝날 것 같은데 진짜. 하우스 오브 카드? 응. 그건 시즌 2까지만 봅니다. 그게 지금 3부터는 재미없고. 넷플릭스 시즌이 얼마까지 나와있더라? 하우스 코드는 지금 봐야 곧 나르코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 나르코스 안 봤지. 손 대면 너무 저 다 봐버릴 거 봐.
김치는 편의점은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니야, 다 믿고. 진짜 많이 봤어. 어? 진짜 많이 봤어, 이거. 어, 다 재미없어? 한 다 봤어요? 아니, 한 5편까지 봤는데, 어. 재미가, 5편이면 사실 이게 확 올라와야 되는데, 우상향 분위기가 없이, 어. 그냥. 진짜 LR이랑. 네. 오히려 그 다큐, 넷플릭스 다큐 중에 그 드럭로드. 아, 나르코스를 본 사람들은 드럭로드라는 걸 보면은 더 이렇게 뭔가 올 겁니다. 난 넷플릭스에서도 그 요리 그런 거 다큐 많이 봤는데. 요리? 많아, 되게 많아. 스테이크 로드인가 그거 보다가. 왕게임은 저번에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정주행하려고 딱 1편을 봤는데 취향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사극은 좀. 아, 블랙미더 재밌어요? 그건 아직 그것도 딱 분위기는 재밌을 것 같던데 아직 안 봤는데. 김유한 이야기는 다 봤죠. 시즌 1, 2 다 봤죠. 나 원 보니까 2를 별로 안 보고 싶은데. 구니스 보는 것 같아, 구니스, 옛날에. 시간 진짜 많아. 왜 뭐. 성남 변호사도 봤다. 아, 그거는. 재밌어? 재미 조금 없을 것 같아, 분위기는. 한국 영화는 평하지 않겠어. 성남 변호사를 보고 끝까지 간다를 다시 한번 봤어. 뭐가 떨어진 거야? 프리미어 리그도 재밌어요? 뭐 재미없는 것 같은데 요즘? 아, 나 뭐해 또 이름이 나온다 했더니. 안시성 재밌다는 것 같은데? 서치 재밌다며? 나 서치 아직. 아, 서치는 진짜 재밌어. 원래 이번 명절 때 그래서 친척들, 가족들에서 서치 볼까 하다가. 앱등이들에게 정말 행복한 영화인데. 아, 안시성도 재밌어요? 안시성, 서치. 서치 재밌다는 얘기 워낙 많이 들어서. 어, 아이패드 맛이 갔는데 오늘 AS 갔더니 AS 안 해준다는데. 왜? 떨어뜨려서 그렇게 된 것 같다는데. 돈 줘도 안 된대? 아, 그러니까 리퍼를 하려면 60만원을 내래. 어. 내가 아이패드를 지금 5개째 쓰는데. 그거 떨어진 게, 별로 그렇게 떨어진 것도 아닌데, 몇 달 만에 그렇게 맛이 갈 정도면 너무 약하게 나온 거 아닌가, 이번 거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애플에 대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 아니, AS라는 것은, 네, 알았어! 한 번도 안 받아봤거든, 애플인데. 통째로 바꿔주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야. 돈을, 생돈을 다 내고. 사설로 수술을 해봐야죠. 나도 사설로 했었어. 아니, 그러니까 뭐 이런 폰이 떨어져서 깨져서 여기 깨지면 이걸로 뭐 10만원 내서 이것만 유리 갈면 땡이도 뭐 이런데. 아니, 근데 아이패드 핸즈온 기계가 기계를 쓰다 보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구나.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아이패드를 쭉 같이 5번을 썼는데 이번 거는 지금 산 지 한 석 달? 근데 그거 디스플레이 깨지는 수준도 아닌데 그게 맛이 가버리니까 내구성이 너무 약하다는 거지. 원인이 없어요? 그 원인을 얘기도 안 해. 그냥 이렇게 뭐 아 이거 걔네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걔네는 한꺼번에 그냥 망가졌으면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거야. 권한이 없어. AS 뭐 이런 사람들한테 뜯지 못해. 그러니까 잡스의 원칙이 뜯지 말라였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야. 기계는 사실 멀쩡한데 요 구석에 떨어진 흔적이 있긴 한데 그걸 가지고 이거 이 기계는 죽었습니다. 사망 선고라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지난번 그 얘기했죠. 오늘 썼던 거. 가로수길 갔는데 안 됐어요. 가로수길. 네. 오늘 가로수길 갔었어. 막 있는데 아이들이 막 베란다에서 뭘 빵빵 치고 놀고 있길래 가봤더니 막내 녀석이 핸드폰을 들고 땅바닥에다 땅땅땅 그냥 무슨 거 막 강강 막내가 몇 살인데요?
막내가? 어. 그거 할 때가 5살? 아. 왜 그런지 알아? 태어날 때 영국에 있었거든. 아빠가 태어날 때 영국에 있었기 때문에 애기가 그걸 치는 거야. 아 진짜? 그리고 아빠가 야 근데 너 아무 생각 없어. 아따 아따 아 진짜 이거 공포영화인데 뭘 치고 있는 거야? 안돼! 막내가 뭐 치고 있어? 어 아빠 폰! 공포인데 이거. 제가 진짜 그 핸드폰 별거 다 했죠. 제가 뜯기도 했어요. 그냥 다 날라가고 막. 다섯 살이면 알았을 거라고요? 달수 있. 공포네요. 안시성은 CG가 주연인 것 같더라고요. 그 뭐 봤지? 많이 보면 뭐 본지도 잘 기억이 안 되죠. 나도 그래요. 아 베이비 드라이버 한 번 더 봤다. 아 이건 재밌어. 아, 그래요? 베이비 드라이버 진짜. 결말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지. 왓챠로도 뭘 봤는데 뭘 봤지? NFL도 봤죠. 네. 아 이게 축구가는 사라지니까 그 제5원소의 이론과 비슷한 것 같아. 조그의 이론과 뭐가 하나 박살나면 할 게 참 많아. 그동안에 EPL을 하면서도 할 수 있었던 것들인데 괜히 아 이것 때문에 안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의 그 해제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전 강철비는 예전에 봤었어요. 강철비는 예, 웹툰이 워낙 잘 만든 웹툰이라. 아, 저 영화는 솔직히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요. 어, 난 되게 재밌게 봤는데. 영화 자체도. 어. 변호인 만든 감독이 그렇게 약간 액션 쪽으로도 된다는 것도 신기했고. 저는 강철비는 왜 그랬냐면. 아 강철비는 웹툰을 만든 사람이 감독을 했을 걸? 아예? 그러니까 웹툰을 그 영화로서는 너무 영화적 상상력이 없고 너무 직구 같아서 좀 그랬어. 나는 스틸레인 맞죠? 그러니까 이말년이 영화를 만든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 직접 감독까지 스틸레인 작가가. 아, 되게 재밌게 봤네. 음악도 사람마다 다르고. 뭐든 원작의 팬이었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영화를 된 사람들은 저도 원작 아예 안 봐놓으니까 신간극도 안 보고 원작 안 본 사람도 영화 볼 때 다 재밌어요. 아니 원작을 봤는데 영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 그 예를 들어서 어, 그 축구 영화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아내가 결혼했다. 또 책으로 너무 재밌게 읽었고 그쵸. 악마는 프라다를 읽는다도 책으로 너무 재밌게 읽으니까 영화를 보니까 아 이거 뭐야 뭐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 머릿속에 있는 판타지를 어떻게 구현? 그저 신간. 나 아내 그건 책이랑 영화 다 재밌게 봤는데 손예진의 그 치명적 그 느낌이 절정일 때라. 아, 뭐 그러니까 뭐 하긴 했죠. 책에 대한 그것 너무 재밌게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좀 완전 다르지 않나 좀 그렇죠? 내용 흐름이. 거의 뭐 레아라고 바르셀로나 갖고 막 얘기하는 거 정도 뭐 이런 것만 좀 그러고 나머지는 좀 다르지. 손예진 예쁘죠. 불만한 영화 없습니까? 모던 패밀리 재밌나? 재밌어? 나랑 아이디를 공유하는 사람이 보고 있네. 이게 최고의 추천이야. 아이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시청 중인 컨텐츠가 뜨거든. 아, 어, 그러면 어? 여기, 잘 생각이 나네? 어, 여기 핫한가? 아, 그런 일종의 단점도 있구나. 채널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 아이콘 추가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아이디가 네 개, 아이디를 네 개를 만든다고? 예,
아이디 또 네 개를 만들 한 아이디에 채널 네 개를 뭐를요? 넷플릭스. 그래? 아이디를 네 개를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 아이디에 이렇게 아이콘 처리하는 거잖아요. 이용할 수 있는 걸 네.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기기 말고 이렇게 선택을 누르는 아니 아이디로 채, 여기 채널을 있잖아요. 분류할 수 있잖아요. 넷플릭스잖아요. 네. 뭐를 해요? 넷플릭스 티방에 보여드릴게요. 본 것 좀 이상한 거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걸 보려고 해서 하면... 채널을 따로따로 떨어뜨린다. 홈. 넷플릭스에 뭐 봐서 창피한 건 없잖아. 이렇게 로그인 4개. 네. 아, 네. 이렇게? 네, 여기에 저는 그 운성, 한 명 하나밖에 없잖아, 위원님밖에. 그렇죠. 네. 근데 저는 4명에서 공유하니까 이렇게 4개 다. 네 개를 쓸 수 있는 건 근데 다른 저거 아니에요? 그 뭐라 그러지? 그 잽 뭐라 그러지? 이렇게 몇 개가 있잖아요. 뭐 아, 그러니까. 9,000원짜리, 11,000원짜리 뭐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저 제일 비싼 거 써서. 여기 다 뭐 이미 공유해 줬는데 그거를 갑자기 너 이제부터 이거 써. 이렇게 해 버리기 좀. 저도 아내랑 둘이서 같이 보는데. 그리고 저는 친오빠하고 막 네 개 아니야? 아이디? 몰라. 네 명까지 동시 접속 가능하잖아. 아, 그래. 올리면 돼. 그 인터넷에 올려서 공유한 사람도 있더라고. 돈 내라 그러고. 그거는 근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불법 아니잖아. 불법 아니지. 아, 그런 거? 하긴 뭐 여기가 그런 정책이 거니까. 드래프트 데이는 내가 본 거지 다. 이렇게 바깥 보면은 이제 내가 보던 영화 중간에 끊고 좀 있다가 며칠 지나서 이렇게 봤는데 그 영화가 진정이 돼 있으면 궁금해서 누가 봤구나. 같이 공유한 사람이. 그런데 드래프트 데이는 아무도 안 봐. 드래프트 데이 같은 명작을 왜 안 보지? 처음 들어. 뭐라고? 처음. 드래프트 데이를 처음 들어본다. 머니골도 나만 보는 것 같아. 볼트도 나만 보는 것 같고. 넷플릭스가 지금 이 플랫폼을 쓰는 영화사, 그러니까 디즈니 같은 데는 안 들어왔지. 뭐가 안 들어온다고 막 그러지 않았나? 어디 디즈니 컨텐츠가 들어와 있어. 그럼 어디가 그때 막 마블 이런 것도 다 이제 디즈니 건데 뭐. 자기네가 뭘 해가지고 뭐 한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자기네 플랫폼 디즈니가 따로 만들 수 있지 걔네는. 근데 그죠 디즈니 그죠 그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아. 나간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 플랫폼 싸움이 엄청 난 거잖아. 나 볼트 봐야 되는데. 볼트. 아 곧 빠지는 거야 곧. 아 진짜? 그럼 할인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플랫폼 싸움이 거의 요즘 전쟁이니까 이런 다 자기 스스로 플랫폼 만들려고 쉽진 않겠지만 소비자들을 위하는 건 아닌데 회사 차원에서 거의 4월이 걸렸지 뭐 플랫폼만 아니 공평하게 영화관처럼 하나 이런 업체들에게 모두 저작권은 주고 뭐가 로드가 많이 되나에 따라서 이익을 분배하면 되지 왜 이걸 자기가 따로 만 그럼 또 가입해야 되잖아 디즈니는 신문을 한 12개 보는 느낌이야 요즘 신문은 사람들이 안 보고 스트리밍 구독은 많이 하니까 아, 근데 저 이 플랫폼은 거의 사활을 건 전쟁이다 디즈니가 EPL을 사주면 안 되나? 디즈니가? 근데 진짜 언젠간 그럴 수도 있어 지금 이번에 지난번 저거 할 때도 페이스북하고 아마존 같은 데 들어온다고 그랬던 거 아니야? 디즈니가 그런 거 아니야? 그 앞에 그 성 있잖아. 롯데월드 성 같은 거. 바바바바바 바바밤 한 다음에 EP 아모 에이 저것도 부르기 싫다 아 어차피 우리 생방이 되시는지 빨리 가셔도 미키마우스 머리띠 하고 중계할 거야 일단 구피 안녕하세요. 구피 입 끼우고 한다 내가 진짜. 그 지니 언니인가 그 있잖아요. 그 애들 유튜브에 나온.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캐리 언니. 자 오늘은 토트넘하고
트위치가 EPL을 샀다고요? 뭘 트위치? 캐리언니 외국 회사 아니야? 중계 누가 해요, 그거? 아니 트위치가 샀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중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 뭐라고? 뭘 어떻게? 트위치라는 곳에서 샀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그 스트리밍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지? 프리미어리그 샀다고? 근데 그 프리미어리그는 그 지역을 블록을 거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뭐 한국에 샀다고 해서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다 중계를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원래 네이버... 아마존이 산다 그랬는데 아마존이 샀다고 해서 우리나라 아마존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페이스북하고 아마존이 영국은 아마 테니스인가를 샀고 미국은 MLS나 이런 거 몇 개를 샀어. 근데 그 블록만 묶는 거예요. 다른 동네를 나갈 수가 없어. 아 아마존 거라고 트위치가? 그 아마 그렇게 그 아마존이 얘기... 아마존이 들어왔어 이미 다른 종목은 테니스인가 이렇게 들어왔어. 이게 지금 플랫폼이 대단해요. 이 싸움이. 뭘 쓰는 거였냐? 플랫폼. 플랫폼? 진짜 이 싸움이 대단해요. 플랫폼을 갔냐 못 갔냐가 거의 모든 지금 기업과 이런 데 다 관건이니까. 그러니까 플랫폼이 없으면 남의 땅에다 집 짓는 꼴이거든.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행동이 못 옮기는 거 아시죠? 여기서 그냥 하나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펠레TV 트위치를 트위치가 중계하는 뭐 다른 컨텐츠를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존이 스포츠를 산 게 처음인가? 근데 EPL 왜 직접 스트리밍 안 하는지 그게 난 제일 궁금해. 미국 스포츠처럼. 미국은 스포츠를 엠비스프리나 이런 데다 많이 파는데 그래갖고도 스트리밍은 월드와이드로 열어놓거든. NFL, 그래서, NBA, MLB. 그래서 저거 한다고? NFL은 한 시즌에 그래서 페이퍼뷰 30만원 정도거든. 페이퍼뷰가 아니지. 시즌 통째로. 따로 그냥 결제해서 직접 거래한다고? 그렇지.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거지. 인터넷만 연결되면. 그게 사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넷플릭스는 컨텐츠를 나라별로 조금씩 바꿔서 갖다 놓는 게 있는데 이제 MLB 같은 건 진짜 싸요. 12만원급. 근데 그게 경기가 몇 개야. 진짜 싼 거지. 그 더군다나 거기 오디오도 선택 가능. 판파 중계, 지역 중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중계권을 충분히 뽑는다는 계산이 있겠지. 지금 프리미어리그가 전 세계 중계권이 3년에 9조야. 환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환율 크게 칠 때는 11조까지 가는데 그 지금 이 형태가 훨씬 더 좋다고 판단할 것 같은데? 아니, 그건 다 팔아먹고. 그다음에 이제 리그 패스 월드와이드는 따로. 그거는 그러면 기존 방송국들이 그걸 하나? 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받아가는데 야 니네 팔긴 파는데 우리는 따로 장사할게 이랬는데 그러면 방송들이 오케이 그렇게 이렇게 된다고?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영국식 상도덕이라고? 그게 NFL 같은 거는 심지어 NBA랑 MLB랑 다르게 NFL은 실제 미국 방송을 아예 그냥 통째로 보여주기 때문에 걔네들의 그 광고 센스라든가 광고도 재밌거든 NFL 광고는 그런 거랑 흐름을 다 볼 수가 있어요. NBA 같은 거는 리그 패스로 보다 보면 광고 타임에 끊고 막히 치어리더 보여주고 그래서 이득인데 근데 왠지 느낌은 그럴 것 같아. 미국 스포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 스포츠는 사실 모든 나라들이 다 그걸 보려고 하진 않거든. 모든 나라에서 보려고 하는 사람은 있어도 모든 나라가 다 미국 스포츠를 보려고 하진 않아. 아니 근데 이제 근데 축구는 다르지. NBA 같은 거는 뭐 축구급이랑은 비교가 안 되지만 월드와이드로 많이 보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스포티비에 따로 팔았는데도 리그 패스는 따로 판매를 또 한다는 거지. 살 사람은 봐라. 그러니까. 현지 중계로 보고 싶으면. 그 미국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사실 뭐 미식 축구나 미국 야구나 미국 농구를 전 세계가 이렇게 중계권을 다 사진 않잖아. 너 많이 사지. 아니니까. 아니, 그 많이 사는데 이렇게 축구만큼의 팔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개별 개인들에게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 접근이 맞는데 축구는 그거보다는 국가적으로 다 사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얘네가 신경 안 쓴다. 스트리밍 우리는 우리 원래 중계는 우리가 마음껏 팔 테니까 니들 중계권은 살라면 사. 이게 미국 스포츠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 근데 EPL을 그렇게 해도 딱히 이렇게 막 충돌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그 아니 구조원을 팔고 있는데 따로 또 개인이 판다는 건 나는 좀 안 되고 그 패키지니까. 그리고 이제 중계권에 요새 이제 그 뉴미디어권이나 이렇게 막 분산되는 게 요즘 개념이니까 뭐 그거는 나중에 또 좀 고민할 수 있겠지. 그런 고민은 안 했었으니까. 이렇게 게임 패스 NFL을 보면은 되게 엄격해. NFL 제일 비싸 26만원. 옛날에 32만원이었는데 이제 26만원 조금 싸졌는데 26만원이어도 아이디 동시 접속이 안 돼. 가차 없이 끊겨. 뭐 이렇게 이걸로 보다가 잠깐 뭐 거실 나가려고 이걸로 키면 여기 그냥 끊겨버리고. 원래 장사는 미국이 잘해요. 뭐든지. 연락해서 프로스포츠의 속도는 미국이 결정을 하죠. 돈이 움직이는 속도, 발전의 속도. 근데 그 프로스포츠가 나아가는 방향은 유럽이 결정을 하죠. 미국에서 장사 좀 하죠. 여러분, 아, 우리가 꺼야 된답니다. 아, 그래요? 리그컵 중계권이요? 그건 어떻게 돼 있지? 아! 아! 꺼진다! 와!